안녕하세요. 논리철학 작가 최인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 이제 재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재생들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메가 러셀 기숙학원에서 재생들을 가르치고 또는 제 수업의 3분의 2가 재생들이고요. 저는 국어와 논술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논술에서 특히 재생들이 많고요. 우리 인강에서도 아마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아마 N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N생에도 애착이 가고요. N수를 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N수라는 거는 내가 또다시 또는 또한 번의 기회를 가진다는 거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있을 때의 눈높이랑 한번 성장한 후의 눈높이는 다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고3 때도 분명 여러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했지 내 공부가 정말 제대로 된 공부인지는 성찰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신 달달달 암기하기 바빴지 어느 순간 또 방학 때면 수능 공부하고 바쁘지 라고 했더니 수능 날이 온 거예요. 실제로 공부다운 공부를 깊게 해보지 못했고 내 공부가 내신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모른 채 내가 남들보다 내신에서 한두 개 적게 맞는 바람에 등급이 떨어져서 아, 나는 갈 대학이 없네, 나는 안 되나 봐라고 우리가 실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롯이 1년 동안 수능 공부만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재수생들의 80%가 성공을 못할까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수는 너무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수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래, 나 열심히 해서 보여줄 거야. 그 앞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때 열심히는 나는 국어로 예를 든다면 모의고사 하나 더풀 거야. EBS 한 작품이라도 더 달달달 암기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잠을 덜잘 거야. 한 문제도 더 풀기 위해서. 라는 열심히의 가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지? 내 문제의 어떤 공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지? 라는 걸 성찰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올바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공부는 고3 때보다 몇 배로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제자리이거나 거의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단 말이죠. 주변에 그래서 재수해도 안 돼. 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방법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 영상을 보는 누구는 영상을 보는 누구든 이 N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N수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버려라입니다. 제가 이제 재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또 기숙학원에서도 하는 말이 있고 뭐냐? 야, 너를 9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라. 아, 내가 고3 땐 그래도 3등급 맞았는데, 아, 그래도 2등급이었어. 하나 때문에 제가 2등급이었잖아. 라는 겉멋은 내려놔라. 내가 9등급으로 내려놨을 때,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2등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2등급이 내가 알고 맞은 2등급인지, 찍어서 어설프게 2등급 맞은 건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 알고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맞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보려고 해요. 그럼 나중에 수능날 반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맞지만 내가 그동안 맞아왔던 2등급 부분은 또 오히려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9등급으로 내려놓고 자, 그럼 이제 뭘 버릴까? 이제
나의 프라이드 같은 건 내려놓고요. 공부법을 제일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때 공부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치기죠, 양치기. 야,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풀까에 여러분 매달렸잖아요. 더 많은 작품을 정리 암기하려고 매달렸잖아요. 이런 공부법을 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공부법이 어떻게 가야 된다? 탐구하는 걸로 가야 돼요. 사회탐구, 과학탐구란 말이죠. 국어도 한 지문을 놓고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이걸 읽을 수 있는가? 여러 번한 지문 읽어봤을 때 과연 이걸 토대로 내가 문제가 아, 정답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네? 이런 선택지를 만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문학 작품을 보기라는 거 선택지를 통해 기준을 잡은 다음에 내가 이 작품을 빠르게 내 생각 1도 넣지 않고 내가 바로 풀수 있는가? 오히려 낯선 작품이 더 문제 푸는 게 좋은가?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양측이나 선생님들의 강의를 받아 적는 자료를 읽고 있는 모의고사에 매달리는 그런 수동형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러려면 기본에 기본에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 이때 습관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정신적인 측면인데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나는 공부를 즐기듯이 탐구하듯이 새롭게 변화한다. 난 기본부터 다시 하니까 즐겁네? 라는 기본부터 다시 해서 천천히 마지막에서 잘 보리라. 당장 내가 잘 보리라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는 전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N수에서 시작한 게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들었던 강의들 다 버려야 되겠죠. 분명히 내가 고3 때 A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수능날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 그 선생님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버리고 커뮤니티 갔더니 또이 선생님이 좋대. 커뮤니티는 절대 보지 마시고 이제 N수 할 정도 된다면 모든 사이트 들어가서 모든 인강 선생님들의 일단은 뭐야? 강의의 맛보기. 그분들의 수능 모의고사 해설 강의들을 보고 이분이 정말 본질에 맞는 강의를 하고 있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커뮤니티에 있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망하는 지름길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내가 많이 아는 것이 내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수능이라는 거의 본질은 여러분이 어떤 내용 지식을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볼게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 토대, 탐구 능력, 분석력, 사고력을 토대로 낯선 문제, 낯선 작품을 거기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니? 분석할 수 있니를 묻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식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료 프린트물 나눠준다. 그냥 갖다 버리시고 자료 프린트 많이 준다면 그런 강의들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을 더 어둡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고치는 게 여러분 N수의 성공의 1순위예요. 이거 고치지 않은 채 그냥 고3 때처럼 똑같이 하되 똑같은 강의를 듣되 반복하면 결국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생아들이 걸어가는 거를 아니 기는 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서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만 더 아파요. 넘어지더라도 자꾸 기는 거에서 벗어나서 걷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180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와 다른 180도의 공부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라가 나오잖아요. 뭐가 진짜 가짜 공부고 뭐가 진짜 공부인지 페이크와 리얼을 찾아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재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진짜 공부를 찾아서 온 사이트를 다 뒤져보고 자신이 직접 하라는 거죠. 동네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강의를 찾아야 되고 수강 후기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몇 점이요가 아니고 얘가 얼마나 점수가 급상승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급상승한 선배 잘하는 선배들이야 원래부터 잘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재수를 한 이유는 점수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도움이 되는 선배, 실제 도움이 되는 수강 후기는 점수가 많이 오른 학생이죠. 야, 이렇게 바닥에도 이렇게 오르게 만들어 주는 강의가 있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요, 뭐가 좋은데, 점수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강의들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진짜 강의를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죠. 이게 열심히 하는 거보다 훨씬 중요하죠. 내가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사막에 빨리 뛰어들었을 때 사막을 더 많이 헤맬 뿐이에요. 내가 사막의 지도가 올바른지, 그 지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지도를 갖는다면은 한참 늦게 출발한 친구들도 훨씬 빠르게 그 사막을 뚫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강의를 찾는 거에 대한 시간 투자를 꼭 하셔야 재수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켜라. 뭘 지켜야 될까? 기본 논리와 열린 사고입니다. 기본 논리라는 건 뭐냐면, 다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해서 기본 강의들을 무시한다든가, 무작정 고난도 문제 풀고 고난도 사설 모의고사 풀고, 야 기출은 벌써 다 봤는데 뭐 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기본 개념과 원리, 우리 최인호 국어로 말한다면 과연 내가 문학작품이 어떤 게 나와도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보기 선택지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풀 수 있느냐, 그래서 문학을 25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라는 능력을 연습하는 게 기본이고요. 비문학을 내가 서론만 봐도 본론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는가, 각 단락들을 봤을 때 핵심 문장들을 골라낼 수 있는가, 그것들을 정리해서 전체 거시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기본 논리예요. 국어로 말한다면. 그러면 기본 논리나 개념, 원리들을 나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 논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작가입니다.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학문이 형성되고, 작가들은 이 문장을 왜 썼고, 서론에 이 문장을 썼다면, 첫 문장에 이 문장을 썼다면 다음엔 이게 나와 라는 걸 알려주면서 스스로 어떤 지문이든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강의를 하죠. 문학도 똑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지, 메가에서 강의한 지 22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뜻풀이, 암기, 강요, 자료 이런 건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수능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힘,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능력을 키우는, 그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할 때 내가 어떤 문제든지 혼자 풀어낼 수 있는 기본 논리,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죠. 국어로 말한다면 80분 안에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열린 사고. 열린 사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공부해오다가 점수가 안 나온다면 다시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게 잘못된가 봐 라고, 그럼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는지를 이것저것 또 찾아보세요. 다른 강의들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자신의 잘못을 자꾸 돌아볼 수 있는 사고가 열린 사고예요. 야, 이거 맞아, 내가 더 하면 돼,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수능 전날까지 열리고 사고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고치고 이런 과정을 할 때만이, 기본을 탄탄히 하고 열린 사고로 수정해 나갈 때만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고민하라. 그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는 건가? 자, 핵심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수할 때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열심히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야, 한 시간 더 하면 되겠지. 성적이 안 나왔네? 한 문제 더 풀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재수라는 친구들은 이미 열심이라는 베이스는 있어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러면 재수생들,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미 열심이라는 건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푸는 거지?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지? 왜 이게 정답인지라는 탐구, 하우하고 와이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더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상담을 할 때, 잠을 더 줄여서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기숙학원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남들보다 버리는 시간이 없이 엄청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점수가 안 나왔는데 더 열심히 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왜 그런지의 근원적인 논리적인 탐구가 없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 그냥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발전도 없는데 그냥 그 강의를 더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빨리 터닝,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들을 늘 고민하는 자세, 수능 전날까지. 또 고민, 또 고민하세요. 자, 채인호 논리 국어 여러분 함께 한다면 1등급이 쉬워질 겁니다. 꼭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1년 동안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남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재생들을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멋진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